이제 마지막 최종 결론 30초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. 네. 요점만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찬성팀부터 최종 결론 시작됩니다. 시작하시죠. 네.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자료, 국가도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에 비해 가계의 성장률은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. 그리고 보여드렸던 이 자료, 가계는 성장하는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세금은 더 많이 내고 있으나 기업은 그 성장 그 규모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이 소득 재분배의 균형, 이 소득 불평등의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저희는 그 방법이 기업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제한 시간 내 최종 변론 마친 찬성 팀이었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반대 팀 최종 변론 준비되셨습니까? 예. 시작하시죠. 여러분,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상부상조를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보고 살아왔습니다. 그러나 이 상부상조의 핵심은 누군가에게 뺏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저 누군가가 이제 잘 배분을 해서 도와주자는 것이었습니다. 지금의 국가적인 낭비를 줄이고 이제 아래에 있는 저 지하 경제를 꺼내서 세금을 바로 걷는 것. 누군가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낭비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걷어서 상부상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현실에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. 이상으로 최종 발제 마치겠습니다. 네, 짧지 않은 시간 우리 학생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결승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. 쉽지 않은 논제였는데요. 네. 우리 심사위원들께서는 최종평을 또 어떻게 하실지요? 장우현 교수님. 예. 예. 그 오늘 토론 같은 경우는 그 아무리 봐도 우열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보면서 첫 번째로 감동을 받았던 게 그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해서 좀 급이 다른 토론을 했다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좀 안 보이는 모습 같기도 하지만 토론에 대한 예절도 아주 좋았습니다. 그래서 논리도 펼치고 상대도 배려하는 모습이 아주 이제 오랜만에 인상적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네. 다음에 한우경 원장님. 예,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말 두 팀 정말 고생하셨고요. 그 우리 이 박진감 넘치는 토론은 그 한편에 정말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 경기 관람과 마찬가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. 정말 그 오늘 두 팀이 펼쳐주신 그 오늘 토론은 준결승답게 정말 고수들이 모인 멋진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민정 변호사님. 네, 저도 토론 너무 재밌게 봤고요. 그리고 각각 자료들도 정말 준비한다고 많이 애썼습니다. 어떻게 고등학생이 이런 개념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하지?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매우 놀라운 토론이었고요.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